날씨가 이제 정말로 정말로 봄 날씨가 되었는데요. 다들 어떻게 매일매일 보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나라는 주말에 일단은 나라 집에 대청소를 다 했어요. 대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를 도와서 이불도 다 빨고 다 널고 이제 베개도 탁탁탁 다 털고 그런 뭔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 어제는 또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기도 너무 좋았고 굉장히 깨끗한 기분으로 봄맞이를 하려고 해요. 학교 때도 바람 겁나 불던데 바람 많이 부는 곳도 있죠 지금. 벚꽃 구경 가야죠. 많이 폈대요. 그쵸 벚꽃 구경. 요번에는 그 벚꽃 구경도 그 여의도였나? 거기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어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나라가 들은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나라도 소문으로 들은 것이라서 확실치 않은데 그렇게 조금 더 조심조심하면서 꽃놀이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꽃놀이를 가시더라도 다들 안전에 조심조심 마스크도 꼭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안전하게 꽃놀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리 동네 꽃들을 사랑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나라 동네에는 아파트에 이제 꽃도 있고 동네 이제 아파트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근처에 꽃도 있고 해서 동네에서 소박하게 산책로를 걸으면서 꽃놀이를 할 계획입니다. 네, 꽃놀이도 많이 하시고 뭔가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이 봄 날씨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울한 그런 기분들을 조금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봄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라면 월드컵 하면서 여러분하고 저스트 채팅 조금 더 하는 일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라면 월드컵 나가주세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라면을 좋아하시나요? 나라는 면 종류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 32강에 처음 보겠습니다. 네. 네, you're going to 라면. Yes, 라면 월드컵. 라면 월드컵. 팔도 비빔면, 농심 맛짬뽕. 일단 맛짬뽕은 안 먹어봤는데요. 일단 나라 사실 페이보릿 라면이 있어요. 사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원픽 라면이 있긴 한데요. 그게 좀 마이너한 라면이라서 오늘 월드컵에서 과연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월드컵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나라는 안 먹어봤지만 맛짬뽕 안 먹어봤지만 일단 먹어본 비빔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면이죠. 특히 딱 요런 날씨에 비빔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여러분. 그쵸? 위에 오이를 송송 얹고 해서 참기름을 조금 넣고 해서 해먹으면 정말 엄청나게 네 맛있을 것입니다. 우! 비빔면으로 할게요. 오이 시소. 네, 오이 시소. 와! 네, 비빔면. 네. 그리고 라면 볶기 진짜장. 이거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요. 익숙한 거? 라면 볶기 갈게요. 라면 볶기 이거 무조건 맛있죠, 이거는. 이거는 뭐 무조건 맛있는, 그죠? 와! 이 라면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나요? 계속 나오고 있나요? 그쵸? 이거 뭔가 지나갔던 느낌이긴 한데 안 먹어봤어요. 이거 안 먹어봤고 이게 그냥 생긴 게 이게 일단은 비주얼적으로 좀 맛있게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그쵸? 약간 데코가 뭔가 맛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타면 때린 라면. 너구리랑 냉면이군요. 나라는 사실 면발이 굵은 걸 그닥 안 좋아합니다. 나라는 약간 굵은 면발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또 너구리는 국물은 맛있으니까. 둥지냉면은 사실 나라가 예전에 한번 집에서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해봤거든요. 근데 나라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요리였어요. 뭔가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둥지가 생기지 않아요. 일단 둥지가 안 돼요. 약간 어떤 덩어리의 느낌으로 이렇게 냉면 덩어리처럼 나라가 만들어서 그래서
카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레라면 진짬뽕 카레라면 아, 둘 다 오뚜기 대 오뚜기의 싸움이네요. 집안 싸움 집안 싸움이네요. 오뚜기 대 오뚜기 카레라면은 모르겠네요. 맛이 있으려나? 이게 되게 그 일본에는 이 카레라면이 되게 제품이 많더라고요. 근데 나라는 아직 카레라면을 먹어보지는 않았고요. 집에서 그냥 나라가 3분 카레를 먹다가 밥 먹기 싫어서 면을 넣어서 먹어본 적은 있었으나 맛이 그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짬뽕으로 가겠습니다. 진짬뽕은 그래도 짬뽕 느낌이니까 가짬뽕 뭐예요? 가짬뽕 가짬뽕 이름이 정말 엄청나네요. 그리고 옆에도 왕뚜껑이 너무 근데 이거는 너무 벨붕이죠. 밸런스 붕괴죠. 여기는 온 가족이 나와있고 혼자서 나와있잖아요. 이건 너무 벨붕이죠. 이거는 왕뚜껑이 낫죠. 이거 여기 이렇게 여러가지 맛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당연히 이 중에 취향이 하나는 무조건 있는 거죠. 이거는 왕뚜껑이죠. 근데 이건 좀 그쵸 너무 밸런스가 안 맞네요. 밸런스 게임 같지 않습니다. 네. 와! 신라면 블랙! 새우탕! 블랙이다. 블랙이... 블랙 나라 안 먹어봤어요. 나라는... 아 그래요? 맛있나요? 아 그렇군요. 나라는 새우탕면을 먹었었는데 신라면이 대체로 좀 맵지 않나요? 아무래도? 많이 매웠던 것 같은데 나라가 예전에 그 건면을 먹었었는데 신라면 건면은 면발은 되게 맛있는데요 많이 매웠습니다. 정말 매워서 그 곰젤리를 세 봉지나 먹었어요. 너무 매워서 그래서 큰 새우탕 비려요? 작은 거랑 맛이 다른가요? 조금 다른가요? 우와 그러니까 좀 나라 취향이니까 어차피 나라 취향이니까 나라는 새우탕을 하겠습니다. 신라면은 너무 매워요. 일단 너무 매워서 멋이요! 아, 많이 놀라셨군요. 순행면! 순세라면! 와! 와! 이거는 나라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이미 이건 너무 쉽게 정했어요. 가느다란 면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순행면을 좋아합니다. 네, 가느다란 면발. 네. 와! 네, 순세라면은 좀 맵지 않나요? 아무래도? 와! 이런 게 있어요? 되게 비건 라면이네요. 우육탕면이라. 진짜 처음 봤어요, 나라. 이 라면들을 처음 봤어요. 약간 무슨 맛일까요? 야채 타임 맛인가? 야채 타임은 맛있는데 우육탕은 무슨 맛일까요? 되게 뭔가 한자가 이렇게 써 있어서 되게 웅장한 맛이 날 것 같아요. 우육탕 병은 호.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한다면 야채 라면을 하겠습니다. 뭔가 깔끔한 느낌일 것 같아요. 아! 자맛 꽃게짬뽕 참깨라면! 아 이거는 정말 박빙이네요. 나름 되게 박빙이네요. 마이너 안에서의 메이저잖아요. 되게 이거는 사실 나라는 참깨라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국물 있는 라면 중에서 굉장히 몇 가지 좋아하는 라면이 있는데 참깨라면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가급적 이거보다 컵라면을 더 좋아합니다. 네, 계란 블럭이 막 풀어지는 그 라면을 엄청 엄청 좋아해요. 네, 그럼요. 참깨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긍지를 갖고 계속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종되면 안 돼요 이거. 단종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먹어서 많이 네, 힘을 낼 수 있게끔 많이 먹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 와! 감자면 대 메밀소바. 와! 되게 그 구황작물 특집이네요. 메밀과 감자. 그쵸? 뭔가 구황작물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일단 뭔가 되게 둘 다 강원도에서 많이 나는 그런 향토 음식 같은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라면들이군요. 나라는 감자면도 쫄깃쫄깃하고 맛있을 것 같긴 한데요. 메밀소바 하겠습니다. 메밀소바. 나라가 여름에 꼭 먹는 네 메뉴 중에 하나가 메밀소바인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것도 추천해요. 인스턴트 메밀소바이지만 네 상당히 맛있습니다. 네 메밀소바로 선택! 김치라면? 남자라면?
어마어마하네요. 이름이 되게, 와, 엄청나군요. 남자라면, 네. 남자라면은 마늘 맛이군요. 어허. 되게, 그래요? 이것도 되게, 이것도 드셔보셨나요? 나라는 이것도 안 먹어봤고 이것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남자라면은 보니 뱃살이 웅장해진다. 이거 뭔가 되게 이 글씨체부터가 되게 굉장히 남다르네요. 호호. 둘다안 먹어봤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사실 것 같나요? 동네 슈퍼에 라면이 이거 딱두 종류뿐이라면, 나라는 마늘, 그래도 김치가 좀 맛있겠죠? 확실히? 김치 넣은 라면은 뭐 맛이 없기 힘들겠죠? 두개 사서 섞어 먹죠, 뭐. 저는 그냥 안 사요. 나라는 일단 김치를 믿고 김치 라면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징어 짬뽕 대 튀김우동. 이거는 뭐, 이거 사실 둘다 맛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둘다 맛있는데, 일단은. 튀김우동도 맛있고. 오징어 짬뽕, 이거 진짜 어렵네요. 이거 이미 뭔가 그들만의 결승전이네요, 이건. 이거. 근데 이것도 나라 이거 봉지라면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되게 작은 컵라면으로 된 거는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맛있어. 이거 맞아. 이 오징어가 일단 너무 귀엽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약간 되게 이런 느낌? 너무 귀여운데? 튀김. 하지만, 튀김 우동은 뭐. 이거 너무! 어느 걸로 가지? 이거는. 튀김 우동 가겠습니다. 튀김 우동, 네. 튀김 우동, 네. 튀김 우동. 튀김 우동은 워낙 독보적이죠. 짬뽕류는 많지만, 튀김 우동은 독보적이니까, 좀 메이저한 라면이 이제 나왔네요. 메이저한 라면들이 이제 나오고 있군요. 네. 코트니님, 나라도 오징어처럼 귀여워요. 이런 느낌인가요, 약간? 칭찬인 거죠? 칭찬인 거죠? 네. 나라 오징어 좋아하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I really want to see 나라 eat one. 그러니까요. 언제 먹방을 한번. 칭찬 아닌 칭찬, 네. 칭찬일 겁니다. 아까 그 오징어는 귀여웠잖아요. 그죠? 오징어 귀여웠으니까요, 네. 열라면 맵겠죠? 이거 되게 매운 거죠? 뭔가 맵게 생겼는데, 불나고 있잖아요. 그죠? 김치 사발면 가겠습니다. 이거는, 나라는, 김치라면. 김치라면. 그러니까요. 김치 종류 라면이 되게 많네요. 한국인은 역시 김치를 엄청 좋아하는군요. 세상 느낍니다. 김치 라면, 김치, 그죠? 김치 라면이 엄청 많네요. 네. 하하. 삼행라면은 먹어봤어요. 맛있죠? 이것도 워낙에. 사실, 나라는, 김치 라면도 되게 좋아하고요. 삼행라면은 그, 햇맛이 나잖아요, 약간. 이 햇맛에 대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예전에 그 삼양라면의 햇맛이 싫어요라고 그 회사에 글을 썼다던가, 그래서 햇맛이 빠졌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햇맛을 좋아해서 또 햇맛이 추가됐다는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그 삼양라면의 햇맛이 뭔지 좀알것 같아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진짜 말 그대로 뭔가 햄의 고소한 맛 같은 게 있는데, 나라는 삼양라면 하겠습니다. 네. 뭔가 그 햄맛이 좋아요, 나라는. 그리고, 나라 제일 좋아하는 라면 나왔어요. 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아까 얘기했던 거, 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나라 사실 페이보릿 라면이 있어요. 사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원픽 라면이 있긴 한데요. 그게 좀 마이너한 라면이라서 오늘 월드컵에서 과연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나오다니! 이제 더 이상 마이너가 아니네요! 와! 나라가 아까 방송 전에 얘기했던 그 원픽이 여러분, 왜 당연히 불닭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라 불닭아. 나라 스파게티면 좋아한다고요. 왜 당연히 다 불닭일 거라고. 나라 원픽 라면은 나라 스파게티 하면 좋아한다고요.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 안에 옥수수도 들어있다고요.
이 스파게티 라면은 진짜 수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수출되어야 합니다. 이거 정말 나라형 스파게티 좋아하실 줄은 왜 실망하시는 거죠 다들? 이거 진짜 맛있다고요. 이거 진짜 수출해야 돼요. 이거 이런 라면이 외국에 있나요? 외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은 한국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콕콕콕 스파게티면 스파게티 라면 is my favorite 라면. 네네 정말. 아 스파게티에 불닭 섞으면 달달한 불닭대요? 하 그렇군요. 나라 불닭 소스 샐러드 만들어서 해먹는 걸 봤는데 아 그것은 그때부터 불닭이 조금 거리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좀 거리가 생겼고 나라는 그쵸? 어 지금 MJ0210 큐트님 콕콕콕 스파게티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정말 이거 갓라멘 이거 진짜 이거 컵으로 된 것도 맛있지만 이거는 봉지 라면도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네 I like spaghetti too. 예 yeah. 예 yeah. It's spaghetti so delicious awesome taste. 네 그렇죠 진짜 맛있어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네 스파게티 맛이 안 나는데 진짜 맛있어요. 스파게티 맛은 한 1도 안 나요 제가 봤을 때.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네 아 그렇죠. 음흠. 16강이네요 뭐 어차피 1등은 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어차피 1등은 스파게티예요. 어차피 1등은 스파게티인데 스파게티가 여기 진출한 이상 스파게티인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스파게티 너무 좋아요. 네 참깨라면 야채라면 고민할 게 없죠. 참깨라면이죠 이거는. 이거는 뭐 참깨라면. 네 오뚜기의 자랑 참깨라면. 네 그리고 진짬뽕과 김치라면 사실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그 해물라면 류가 있잖아요. 해물라면 종류들이 있죠. 짬뽕 종류도 있고 그냥 해물라면 이렇게 나온 것들도 있잖아요. 아까 그 오징어 짬뽕도 마찬가지지만 라츠 PPL 온 라이브. No, it's not PPL. It isn't PPL. It's not PPL. It's not.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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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my interest. Yeah. It doesn't my content. For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어쨌든 그 해물 라면 류가 있잖아요. 그 해물 라면 류를 나라는 사실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나라가 예전에 그 감자튀김 밀크쉐이크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또 라면 먹는 것 중에 좀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진짬뽕이나 간짬뽕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그런 짬뽕류, 해물라면류 아니면 좀 졸여 먹는 그런 라면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끓여서 물에 씻어 먹는 거 좋아해요. 그거를 이렇게 생수에 씻어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요. 예? 아니 그거 맛있습니다. 간이 해물라면류가 특히 괜찮아요. 뭐 김치라면류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맛있습니다. 물론 물에 푹 담가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살랑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그 면발에 간이 살짝 배어 있으면서 그 슴슴한 평양냉면 같은 그런 슴슴함이 있다고요. 라면에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나라가 추천하는 그 물에 씻어먹기 라면으로 추천하는 것은 해물라면은 추천합니다. 일단 네네 샤브샤브 그쵸? 샤브샤브를 흔드는 것처럼 면발을 다 삶아서 네 물에 한번 살짝 흔들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왜냐면 나라가 어릴 때 이제 라면을 좋아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매운 걸 잘 못 먹으니까 이제 집에서 라면을 물에서 씻어서 먹었었거든요 어릴 때. 네 그게 아직 조금 남아 있을 때가 있어서 이제 그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서 네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그쵸 어릴 때는 보통 다 씻어 먹잖아요. 김치도 물에 씻어 먹고 네 면은 정말 씻어 먹으면 또 나름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네 자극적이지 않고 맛있어요. Try 여러분 Try 진짬뽕 가겠습니다. 네. 아 이건 뭐 고민 안 하죠. 튀김우동도 젖잘싸. 네 젖지만 잘 싸웠다. 네 나라는 스파게티. 예! 우! 새우탕 김치. 아! 이거
이거 좀 어렵네요. 또다시 농심과 농심의 싸움. 나라는 우승왕정 스파게티. 그쵸? 어차피 우승은 스파게티인데 일단 뭐 해보는 거죠 뭐. 네. 네. 그리고 네네. 김치 사발면 대 새우탕이면은 그 약간 그 농심에서 그 사발면 김치 사발면 용기에 나오는 그 종류들은 기본적으로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육개장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수영장 핫템이잖아요. 이거 물놀이하고 먹으면 맛있는 컵이잖아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면볶이와 수타면. 뭐 쉽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라면볶이죠. 이것도 약간 스파게티 면의 친구 느낌으로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순행면과 왕뚜껑. 하. 근데 일단 둘 다 면이 가늘기는 하지만 뭔가 순행면이 맛이 더 그 뭐랄까 약간 더 과자 같으면서 맛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는 약간 순행면의 그 약간 과자 같은 그런 느낌을 좋아해요. 아 그리고 그 라면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특히 순행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순행면 먹기 전에요. 아 먹고 싶어. 그 면만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10초? 뭐 20초? 타기 전까지 조금만 돌리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조금 돌리면 이 면이 더 과자 같은 맛이 나요. 이건 정말입니다. 면만요. 네, 면만요. 끓이기 전에요. 그냥 하얀색 네모 면을 아, 맞아요. 네, 딱딱한 면을요. 네, 딱딱한 면을 그냥 접시에 놓고 전자레인지에 뭐 10초? 15초였나? 시간은 그냥 나라도 맨날 보고 있다가 취소 이렇게 해서 꺼내 먹기 때문에 모르지만 전자레인지 살짝 돌리면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라면이 기름에 튀긴 음식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 한 번 더 튀겨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끓여 먹으면 엄청나게 라면이 뭔가 그 고소한 그런 맛이 나요. 정말입니다, 이건. 꼭 트라이 해보세요. 네, 나라는 그렇게 돌려서 먹었을 때 더 그 스낵 같은 과자 같은 맛있는 맛이 나는 면 요리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부셔 먹으실 때도 그렇게 해도 좋고요. 삶아 먹을 때도 그렇게 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 번 더 튀기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 네, 좋아요 스낵면. 응. 그리고 너구리와 삼양라면. 아 그러면 너구리 아니 더 쫄깃쫄깃하대요. 여긴 다시마가 있죠. 여긴 햄이 있고요. 햄 다시마 햄 다시마. 하 둘 다 너무 맛있긴 한데요. 일단 면이 굵은 것보다는 비교적 좀 안 굵은 게 좋아요. 나라는 굵은 면을 그닥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불어있는 느낌이에요. 뭔가 시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가느다란 면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비빔면과 메밀소바. 이거는 아 이건 정말 아 둘 다 너무 좋아하는 건데 둘 다 똑같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근데 비빔면은 좀 비슷한 게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메밀소바는 이 녀석뿐이에요. 그래서 메밀소바를 응원해주고 싶어요. 더 많은 메밀소바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맛있는데? 왜 많이 안 나올까요? 정말 맛있는데? 라면볶이 가겠습니다. 이만큼 응원해주면 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많이 사 드세요. 메밀소바 맛있습니다. 정말요. 그냥 얼음 넣어서 그 편의점 컵얼음 넣어서 촥 간장에 부어 먹으면 네 정말 맛있어요. 네. 그리고 아 이거는 뭐 참깨죠. 네. 여기서는 너무 비교가 안 되네요. 네. 참깨. 네. 고소한 참깨라면 하. 이거 둘 다 면발이 가늘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무난한 것은 순행면. 네. 무난한 것은 순행면이죠. 네. 순행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수영장이나 스키장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저 컵라면이 더 맛있겠지만 일단은
선생님요? 아, 뭐, 이거 뭐, 네. 당연하죠. 당연히 이 아이를 이길 수 없죠. 그럼요. 예! 그리고 순행면대 참깨라. 참깨라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더 비싸지 않나요? 그리고 미묘하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당연히 계란블럭이 들어있으니까요. 네. 뭐, 비슷한 녀석이지만 당연히 스파게티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라가 그러고 보니까 오뚜기 라면을 되게 좋아하네요. 몰랐네요, 나라도. 참깨라면. 뭔가 그, 이 공장에 뭔가 숨은 비밀이 있는 걸까요? 엄청 다 맛있는 느낌인데. 아, 결승전. 당연히 뭐 스파게티입니다. 졌지만 잘 싸웠어요, 참깨라면. 네. 예! 네, 나라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스파게티 라면! 예! 몇 위에 있을까요, 얘? 랭킹 몇 위에요? 어디 있어요? 랭킹 어디 있지? 랭킹이 보이네요? 와! 스파, 우와! 아, 육개장, 불닭, 진라면, 신라면. 오호호. 와. 아, 참깨라면 상당히 상위. 아니, 왜 스파게티가 왜 없어? 아니, 몇 위에요? 18위요? 네. 네. 아, 네. 18위네요. 네. 하필 또, 그죠? 네. 아, 그래도, 네, 그, 뭐, 중간은 했네요. 네. 중간은 했네요. 아, 이게, 아, 안 나올 라면들도 되게 많았네요. 사리곰탕면 이런 것도 있고, 하하하. 저것도 나름 맛있죠. 후후. 그러니까 이게 왜 18이죠? 아, 역시 육개장은, 그죠? 그렇군요. 아, 그거 쓰는 거 있죠? 그걸 쓰겠습니다. 이거 쓸수 있나요? 닉네임. 나? 아, 나가라. 나가라. 스파게티. 면. 절대 망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나와주세요. 계속 팔아주세요. 계속 팔아주세요. 예. 네, 계속 팔아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네, 망하면 안 됩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안 드셔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정말 맛있는 라면이에요. 저기 컵라면은 특히 그 국물, 물 버리는 것도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갓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라면 월드컵을 진행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은 어떤 라면을 제일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예전에 나라가 그 한번 파마첵스 먹방 할때 공개님이 라면을 주셔가지고 지금 은하한전당 가신 공개님이 오늘 또 라이브 오셨어요. 오늘 오셨는데 그때 라면을 또 해주셨어요. 라면 해주셨어. 그쵸? 육개장 라면이었나? 그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쵸? 그래서 그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또 먹방을 하게 되면 또 스파게티 면도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오, 맛있겠다. 네. 네. 자, 그러면 라면 월드컵. 와! 나라양의 라면 월드컵. 재미있게 보았나요? 굿. 이제 나라양 스파게티로 킬킬 꼭 기억하겠습니다. 와! 윈터히로23님 선천한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리액션표를 이제 봤기 때문에 나라가 거기에 충실하게 리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파게티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왜냐면 그 나라는 이 오뚜기랑 아무 관련은 없지만 스파게티면이 슈퍼에서 안 보일 때마다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 관계 없는데 없어질까 봐요. 네. 광고 하고 싶어요. 광고 진짜 하고 싶어요. 네. 특히 스파게티면, 네, 하고 싶습니다. 버추얼이 좋아하는 라면, 스파게티면, 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약간? 네, 그러면 이제 입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